와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했다가 철수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중재로 무장 반란은 하루 만에 일단락됐지만 푸틴 대통령 리더십에는 큰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 어제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장마 전선에 영향을 받겠고 특히 내일 출근길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6.25 전쟁 73주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3년 전 발생한 장기미제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연쇄살인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였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DNA를 일일이 대조한 결과인데 검경이 성폭력 사범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습니다.